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수박을 먹은 뒤 수박껍질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아무도 모르는 수박껍질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수박껍질은 겉껍질을 모두 벗겨줍니다. 깨끗이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벗긴 껍질은 겉껍질 벗긴 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 이렇게 썰어 사각으로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사각으로 써는데 좀 예쁘게 썰어야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줄게요. 먼저 세로로 이렇게 썰어 줍니다. 세로로 썰고 그다음에 또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로 길이를 적당히 봐서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수박 껍질을 버리고 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박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앞으로 수박을 먹은 뒤에는 꼭 이렇게 간식을 만들 거예요. 다 잘라졌으면 이제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800g 조금 넘거든요. 이거를 이제 냄비에 먼저 담아줍니다. 수박이 800g이면 설탕은 400g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수박에 설탕 400g을 넣고 이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방치를 합니다. 수박이 조금 달기 때문에 설탕은 좀반 정도만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완전히 이제 녹아졌으면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자작하게 껍질이 당길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을 부은 뒤 불을 켜고 끓일 때까지 끓여줍니다. 끓으면 불을 한 중불 정도로 낮춰서 계속 끓여줍니다. 이 상태를 봐가면서 가끔씩 이 상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색깔이 좀 예뻐졌죠? 전보다. 계속 끓여줍니다. 조금 더 끓으면 불을 또 중약불로 낮춰서 또 끓여줍니다. 계속 이게 그 수분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진해졌죠? 자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작자작하게 거의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눌지 않게 해줘야 돼요. 타지 않게. 계속 이제 저어주면서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 계속 뒤집어주면서 이제 거품이 올라오죠. 잔거품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식혀줘야 되거든요. 하나 내서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젤리처럼 됐잖아요.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투명해졌지요. 이럴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제 다 됐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식혀줍니다. 식혀서 열기가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바구니에다가 스텐 바구니에 저는 이렇게 건졌어요. 아래쪽에 이제 국물이 좀 떨어집니다. 국물이 다 빠지고 까득까득해지면 이렇게 밑에 유산지를 깔고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께 붙은 거는 손이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떼어줍니다. 떼어주고 오븐이 없으면 실온에 말려도 되고요.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서 100도에 1시간 정도 서서히 건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븐이 없고 실온에서는 너무 시겹다 싶으면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에어프라이어에서 80도 정도 온도에 한 2, 30분 정도만 건조시키면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크로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주 입에 넣으면 살살 녹고 일반 그 가공 젤리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전 이런 젤리 나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먹으면 계속 이게 중독성이 있을 것 같고 계속 만들게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수박 젤리 2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박 껍질 600g에 설탕 250g을 넣어서 녹을 때까지 방치합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방치해서 완전히 녹았으면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부어주고 그 다음 이제 가스불에 올리고 불을 켜서 계속 이제 끓여줍니다. 처음 끓으면 중불로 낮춰서 그 다음은 계속 끓이다가
계속 이제 물이 좀 많이 이제 요 정도 됐을 때는 중약불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거품 같은 거는 걷어주면서 계속 졸여줍니다. 이제부터는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돼요. 거품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제 많이 거의 다돼 간다는 신호예요. 물이 잦아들고 거품이 올라오면 절대 눈을 딴데 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위에서 밑에서 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거의 잦아들었어요. 한90% 이상 젤리 상태가 되도록 졸아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건져줍니다. 건져주는데 그 전에 건지기 직전에 레몬 한 개를 짜서 즙을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서 이게 고루고루 섞어서 수분이 조금 날아가면 그때 이제 건지면 되겠습니다. 바구니에 이제 넣어서 남은 설탕물을 다 빼준 다음 저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말렸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가져가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리면 되는데 80도에서 한 20분간 건조했더니 이렇게 잘 건조됐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죠. 달달달 소리가 나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달콤새콤한 완전 고급진 젤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접시로 옮겨서 조금 더 식혀볼게요. 식혀서 이제 소독한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넣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는 냉장 보관을 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수박을 먹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추천드려요. 후회 안 합니다.